신입생과 선후배 간의 친목을 위해 떠나는 MT.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술과 군대식 문화입니다. 하지만 최근 이런 고정관념을 깨는 새로운 MT 문화가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요. 실내에서의 술게임은 그만. 각 지역의 유적지를 탐방하는 MT가 인기를 끄는데요. 새 봄의 정취와 함께 역사와 문화의 숨결을 느끼는 등 실속과 즐거움을 챙길 수 있습니다. 전공과 관련된 곳을 찾기도 하는데요. 강의실에선 배울 수 없던 것들을 현장에 나가 직접 체험하고 실무 능력을 키웁니다. 대학생활이 익숙치 않은 신입생들을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합니다. 조별로 학점과 연애, 취업 등 관심 있는 분야를 정하고 정보를 제공해줍니다. 서로 친해지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함께 땀을 흘리는 게 아닐까요? 사회복지시설이나 농촌의 일손을 도우며 서로를 이해하고 좀 더 가까워지는데요. 전공을 살려 어르신들에게 사진도 찍어주고 음식을 마련해주는 등 재능 기부도 이루어집니다. 학생들은 이색 MT의 모습이 낯설기도 하지만 보람을 느낀다는 반응인데요. 술과 잡음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던 MT가 단합과 침묵에 보람까지 더해진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카드 뉴스였습니다.